저장 용기를 만드는 일진 복합 소재 등. 부산 경남에서 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넥센타이어가 원주와 횡성 지역 향토 기업인 SG마트 관계자들은 호반그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2부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도를 활용했는지, 특히 불리한 기사는 어떻게 감추려고 했는지 그 실태가 공개됩니다. 인물 보도는 눈에 딱 보이잖아요. 맥락을 모르면 알 수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연수생들이 좀 많이 파고들었습니다. 보도를 안 한다고,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안 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대주주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아직도 선고 공판이 나지 않은 사건인데요.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이것을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지역 민방은 어떻게 보도했을지, 네, 그 부분이 굉장히 황당했는데요. K로 시작합니다. 네, 자세한 거는 기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코딩을 해서 한 번에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,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 보니까 다 녹았답니다. 그래서 다 일일이 각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, 각사 홈페이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하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 민영 방송에서 쓴 기자, 선배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잖아요. 그러면서 계속 어떤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남는구나. 내가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다기보다는 사주의 사실상 홍보를 하는 보도를 썼는데, 그런 보도를 했을 때 나는 나중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? 이렇게 대주주, 최대주주 관련 보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가, 이게 관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방통위도 이 문제를 전부터 지적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이를 위해서 방통위가 민영방송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그 조건에 따라서 제출하게 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.